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올해 상반기 대기업들의 투자가 작년보다 3조 6천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33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들 기업의 총 투자액은 82조 8,1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업종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한 영향으로 IT 전자전기의 투자액이 37조 8,02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.5% 늘었습니다.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두 회사의 투자금이 332개 기업 전체 투자금액의 40%에 육박하며 두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7% 이상 줄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.